최근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37곳을 대상으로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 전망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채용 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원인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형 광주 상공회의소 기획조사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 업체에게 물어본 내용은 무엇이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근본 조사에서는 기업의 전반적 체감 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신규 채용 등의 항목을 조사했고요. 각각의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호전, 불변, 악화 등의 3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네.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100이 기준치인데 보통 100 이상이면 호황, 100 이하이면 불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제조업체의 전반적인 체감 경기가 4분기에 80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무려 10년여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고 네. 매출액 영업이익 신규 채용 등도 기준치인 10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이처럼 최저로 나타난 것은 네.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 등 대내의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고용 환경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쳐 채용 전망도 어두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희망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요? 남북 경제협력 참여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 기업의 36.5%가 대북 제재가 해소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대북 제재 조치가 풀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다면 인건비 절감과 낮은 언어 장벽, 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개발, 그리고 경인선 연결 등을 통한 운송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조업체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우리 지역만의 일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 어떤가요? 네. 제조업 경기의 침체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4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난 10월 15일 날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경기 실사 지수가 지난 3분기보다 12포인트나 하락한 75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만이 기준치인 100 수준이고 다른 모든 지역이 기준치를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제조업이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역 제조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네, 지역 제조업체들이 어려운 것은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가전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마케팅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네. 그리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미국의 25%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네. 통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후영 광주 상공에서 기획조사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